한번 아가 뉴페이스 대도님 모셔보세요. 와! 아, 오카는데 평안도 앉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대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뵙잖아요. 실물도 눈빛이 되게 강렬하시다. 저 영상으로 볼 때마다 되게 막룰광이라고 하죠. 막룰광. 아, 그렇죠. 눈이 뭐 빛이 나는 기관은 아니라서. 걸렸다 이제. 우리 눈은 이제 빛이 나는 건 아니고 이제 빛을 주로 받아서 이제 해석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예, 사실 뭐 그렇게 빛이 나진 않습니다 눈에. 아, 근데 대도 형은 모든 대화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요? 오늘 뭐 하다 오셨어요? 광 얘기가 났습니다. 과한 질문도 허용되잖아요. 아, 예. 당연하죠. 약간 쓰레기 같은 질문 해도 될까요? 쓰레기 같은 질문은 없어요. 모든 질문은 다 훌륭한 질문이고 하기 어려운 질문이 있거나 불친절한 답변이 있을 수 있어. 쓰레기 같은 질문이라는 거 정의하는 자체가 질문하는 사람이 질문하는 것을 약간 어렵게 만들어. 이 질문 혹시 쓰레기 같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것이 질문을 못하게 하는 거야. 아, 그러면 좋은 질문 한번 해주세요. 좋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관상 과학이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예. 아, 형 하지마. 나도 이거 모르겠다. 모르겠다. 이게 너무 아, 나 모르겠다 이거. 근데도 궁금해. 너무 좋은 질문. 아, 그래요? 아, 관상은 과학이다 어떤 때 습니까 주로?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맞아요. 관상은 과학이 그럴 때 너무 경이롭고 아름다운 걸 보고 와 역시 관상은 과학이야 이러지 않아요. 맞아, 부정적인 거. 네, 보통은 이제 어떤 상황을 딱 봤을 때 네. 부정적인 경험을 딱 보고 아이고 저거 관상은 과학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어떤 부정적인 행위를 한 사람이 있어요. 이 경험이 나한테 쌓입니다. 네. 그러고 나면 이제 계속해서 이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비슷한 외모와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 분이 똑같이 안 좋은 짓을 했어. 예. 실제로 비슷한 외모가 긍정적인 작용을 했어도 이거는 네. 기억하지 않아요. 오직 나쁜 행로로 했을 때만 야 역시 관상은 과학이야. 그 사람의 행위 자체를 약간 안 좋게 보려는 다짐인 거죠. 이런 외모를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네. 분은 이런 외모를 볼 때 너무 좋아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마다 다 달라요. 아. 이 말이 뭐냐면 개인들이 쌓아놓은 경험을 기반으로 빅데이터를 해석한 결과인데 그게 굉장히 편파적인 겁니다. 그래서 관상이라는 게 과학이라고도 어려운 게 과학은 편파적인 데이터를 처리해서 나오는 결과는 과학적이라고 해요. 관상은 과학이다라는 말은 사실상 틀린 말이다. 뭐 이렇게 해서 관상은 과학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관상은 일종의 빅데이터지만 데이터가 편향돼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를 내릴 수 있는 과학이라고 보기 좀 어렵다. 형 해보세요. 야, 너 관상은 내 빅데이터 속에서 있는 편향된 생각이겠지만 어쨌든 옳진 않겠지만 어쨌든 내 데이터 안에서 넌 과학적으로 나쁜 놈이야. 물론 걱정되진 않았지. 꼭 한번 만나뵙고 싶었던 분인데 소개하겠습니다. 들어와주세요. 좀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게 이 상성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재밌습니다. 이거 두 분도 초면이에요? 저는 예전에 뵀죠. 8년? 이게 방송에서 확 뜨기 전에 그때 과학 세미나가 있었어요. 네. 중간에 이제 강남으로 놀러 갔는데 그때는 이제 유명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오셔서 주차는 해결하셨을까요? 이게 저희의 첫 대화였습니다. 그래서 주차가 힘들어요 거기. 왜 이렇게 비굴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주차는 해결하셨나요? 그런 건 아닌데 우리의 뇌가 기억하는 거 되게 왜곡돼요. 실제로 아마 지금 아니야 지금 영조한테 전화해도 영조가 그렇게 실제로 과거라는 것이 네. 실체가 아닙니다. 그때는 이런 캐릭터가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옛날 얘기였어요. 너무 짧게 대화를 나눠가지고 근데 놀랍게도 그때랑 지금이랑 외모도 똑같으세요. 동안계 동안. 감사합니다. 형 궁금한 게요. 네. 20살이 넘었을 때도 중고등학생 취급당하고 그랬나요? 혹시? 나는 그때 초등학교 취급받았지. 진짜요? 네. 그래서 이거 마술한 거예요. 취급을 받으니까 잠시만요. 네. 형 이러는데 여러분들 한참이었네요. 저는 올해로 나이가 78년생입니다. 진짜요? 제가 98년생이에요. 87. 삐삐 쓰신 분이에요. 그렇죠. 진짜요? 삐삐도 중학교 때 나왔어. 형님 전화하실 때 이렇게 하셨죠? 이렇게 했죠. 이제 그런 나이인 세대가 처음 인터넷 방송하니까 얼마나 어려운 거였어요. 용어들도 막 낯설더라고. 그쵸. 근데 이제 누가 야스아 세요 이러는데 내가 야스가 뭐야? 그래서 야스가 뭐니? 그랬더니만 어떤 애가 야외 스트리밍 중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야외 스트리밍이구나. 나 이거 아프리카 잘생긴 분들이 강남역 이런 데 가서서 야스 하는 거 봤다.
메모도 했어. 대담이 이제 이런 것도 써줘야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첫 방이 다른 인마 스트리머들은 어떻게 하는지 탐방을 해보자. 탐방을 하는데 그때 여자 스트리머가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댓글로 약사실래요? 가능하시게 쓰려하니까 댓글이 막 난리가 난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제가 마술 보여드릴 테니 야스. 제가 정말 재밌는 마술 보여드릴 테니 야스 한번 부탁드립니다. 야스 나는 이렇게 쓰려하다가 진짜 다행인 게 제가 타자가 느리잖아. 그래서 다행히 그거 엔터 치기 전에 애들이 음성 도네가 갑자기 막 터지면서 아니야 이렇게 돼갖고 내가 뭐 정말 쌍욕한 적 있어. 아니 저희가 너무 웃긴 게 나락 깔 뻔했어. 편의점 와가지고 정정해. 첫날 야스가 알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로 넘어왔어. 이제 아프리카로 막 탐방을 했어. 근데 누가 오늘 출소했어요. 두부 먹방. 야 여기 출소하신 분들이 방송을 하시는구나. 출소하신 분하고도 야쌈을 할 만한데. 잠깐! 출소 기념으로 한번 혹시 야스? 알고 보니까 그게 영정인가 뭐 그거네. 정지당한 나도 그것도 이제 알고 이제 재미를 알아가면서 하는데 야스 뒤로는 얘네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아니 이 방송 전에도 최고님 야스하고 오셨잖아. 야스하고 왔지. 에이 아저씨 놀리고 있어. 원호님은 네. 제일 최근 야스가 언제예요? 저 최근 야스가 야스를 위해서 폰을 바꿨어요. 화질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나한테 점점 토크가 이상해. 아 저는 뉴욕에서 야스 했거든요. 9시간 동안에. 저도 그 접수. 저는 개인 야스는 안 하고. 아프리카는 어떤 곳이야? 아프리카 시청자분이 맛 좀 보여드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발바닥 주면 만 원 이러는 거야? 난 놀리는 줄 알고 거짓말 하지 마라. 너 또 아저씨 놀리는 거 아니지만 자 2만 원 올라갑니다. 이렇게 무슨 얘기야? 갑자기 또 3만 원 올라갑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누군가가 하셨어. 그래갖고 내가 진짜 장난으로 발바닥을 보여줄까? 그걸 10만 원을 쏘는 거야. 발바닥을 보여주는데 10만 원이나 주신다고? 뭐지? 야 여긴 정말 천국이구나. 그래서 다음날 방송 칠 때 발바닥을 한번 닦고 들어봐. 혹시 또 보여줄까봐. 야스킹 최연. 네.